오늘도 저희 인생님들의 인생집을 찾아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혹은 인생집을 찾지 못하시더라도 물 맑고 공기 좋다는 지리산 산청의 가을 풍경을 가득 담아왔으니 영상 보시는 동안이라도 마음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지리산 아래 경남 산청의 고즈넉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가 인상 깊은 한옥형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예로부터 산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한 산청에 위치해 있는 주택으로 감각적으로 올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마당에는 감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 등이 잘 자라고 있으며 정원도 아주 예쁘게 가꾸어 놓으셨습니다. 이곳은 마음씨 좋은 주인분 내외와 집 없는 길고양이들이 가끔 들러서 밥을 먹고 가는 카페 같은 한옥형 주택입니다. 주택의 면적은 약 120평 정도 되며 약 20평의 본체와 7에서 8평 정도 되는 별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골 주택이지만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석가래가 잘 살아있는 한옥의 고즈넉함과 단아함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물 맑고 공기 좋아 밤에는 쏟아지는 별들을 볼 수 있다는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의 청정지역에 위치합니다. 면소재지까지는 약 10여분 내외의 거리로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산청 군청까지는 약 20분 거리, 산청 IC는 약 15분 내외의 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서진주 IC까지 약 25분이면 오가실 수 있어서 대형 마트나 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으로 지리산의 주요 등산로나 계곡, 둔철산 천문대 등이 위치합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서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 본체와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별채가 위치합니다. 별채는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넓은 마당과 정원이 가꾸어져 있으며 주택 뒤쪽으로는 텃밭을 가꾸실 수 있는 텃밭 부지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메인 진입부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연결되며 부진입부가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택 안쪽까지는 현재 주차가 불가하지만 서쪽 진입부나 동쪽 진입부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현재는 뒤쪽 집 주인분의 동의하에 서쪽 마을길에 주차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택과 주택이 위치한 주변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지리산 천왕봉을 기준으로 정동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해발 고도는 약 200m 지점으로 밤에는 은하수가 쏟아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없고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입니다. 마을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 내에 소 두 마리와 송아지 한 마리 정도 키우시는 마을 분은 계시다고 합니다. 냄새는 거의 나지 않지만 이 점은 해당 주택 둘러보실 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물환경보전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수도법,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모두 대지로 400제곱미터 약 121평이며
본체는 69제곱미터 약 20평, 별채는 대략적인 면적으로 7에서 8평 정도 됩니다. 땅은 모두 등기되어 있으며 주택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주택입니다. 본체는 하나의 방과 화장실, 거실 겸 주방으로 구성되며 별채는 별채 방과 외부 화장실로 구성됩니다. 구조는 목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미등기 주택이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삼각형, 방위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대지의 폭은 동서 약 25m 내외, 남북으로 18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남방은 전기판넬 사용하고 수도는 상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는 현재 경계 내에는 주차 불가하지만 텃밭 옆쪽을 접하고 있는 국유지 마을길에 주차하시고 동쪽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감각적으로 올 리모델링 된 집이라 크게 수리하실 곳은 없습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메인 진입로입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연결됩니다. 주택의 대문으로 들어가시면 먼저 별채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택 주변으로는 이렇게 모두 예쁜 돌담으로 경계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채는 현재 작업 공간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본체 앞쪽으로는 자갈 마당과 아기자기한 정원이 위치합니다. 외부에는 조명 시설 그리고 수도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여러 가지 유실수와 관목 그리고 조경수들이 잘 식재되어 있으며 관리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 생활하시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궁이도 설치해 두셨고요. 주택 뒤쪽으로는 작지만 소소하게 가꾸실 수 있는 텃밭 부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남동쪽으로는 이렇게 데크를 설치하여 정원을 바라보며 따뜻한 햇살을 가득 받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주택의 외부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외부에도 이렇게 화장실 및 세탁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 주인분께서 봐주고 계시는 길고양이의 안내에 따라 주택 본체 뒤쪽의 모습도 둘러보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창고 공간도 더 있습니다. 해당 주택 집 앞쪽으로도 다른 주택이 위치하지만 아래쪽 레벨에 위치했기 때문에 앞쪽으로 전망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해가 해당 주택까지 가득 들어옵니다. 주택 별채 실내 공간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작업실 및 요가를 하시는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면적은 7에서 8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남쪽과 동쪽으로 모두 창이 나 있습니다. 마루를 통해 내다본 바깥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별채의 실내 공간이었고요. 이어서 해당 주택의 본체 실내 공간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체 또한 깔끔하고 감각적으로 올 리모델링 되어 있습니다. 예전 모습을 간직하면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깔끔하게 잘 수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루를 거실로 리모델링하여 이렇게 햇살 가득 들어오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놓았습니다. 이 마루를 기준으로 원래 두 개의 방이었던 공간을 하나의 방으로 크게 확장하여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본체의 안방입니다. 그리고 안방 안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으로 실내 화장실이 위치합니다. 마루 겸 거실로 활용하고 있는 이 공간은 하루 종일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서 겨울에도 특별한 난방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이 마루를 따라 거실 끝으로 가시면 데크 공간이 나옵니다.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정원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가을 하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체 뒤쪽으로는 시골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창고 공간이 더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마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한옥 카페를 방문한 것처럼 여기저기 아기자기한 공간과 센스 있는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주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 및 금액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복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1억 1,3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부동산TV 멤버십 가입하시고 인생부동산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 Thank you.